오늘은 노릇노릇한 치즈가 고소한 닭가슴살 볶음밥 그라탕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오늘 냉동 닭가슴살을 삶아서 준비했고요. 야채도 집에 남은 야채로 준비했어요. 야채는 씹히는 맛이 있을 정도로 잘게 썰어주세요. 당근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더 좋아요. 몸에 좋은 성분이 껍질에 많이 있거든요. 다른 야채도 원하시는 크기로 잘라주세요. 가로로 세로로 편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치즈에 덮여서 안 보이거든요. 편하게 잘라주세요. 닭고기는 씹히는 맛이 있게 야채보다는 큼직하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예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기름 온도가 올라가면 양파부터 볶아주세요. 양파의 향이 기름에 배일 수 있도록 볶아주시고요. 늦게 익는 당근도 넣어서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다른 야채도 모두 넣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양송이 버섯 넣고요. 파프리카도 넣어주세요. 색깔이 벌써 예쁘지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면 건강에 참 좋아요. 색깔 채소는 항산화 식품이거든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요. 불을 약불로 조절한 다음 이제 밥을 넣어볼게요. 밥과 함께 토마토 소스 3스푼을 함께 넣어서 볶으면서 잘 섞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냉동 닭가슴살을 삶아놓았기 때문에 닭고기는 나중에 넣을게요.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지거든요. 하지만 생닭을 쓰시는 분들은 양파 다음에 바로 볶아서 향도 좋게 해주시고요.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닭고기도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버터도 넣어서 고소한 풍미를 입혀주세요. 버터를 처음에 넣으면 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버터를 넣으면 풍미와 함께 윤기도 흐르게 된답니다. 자, 볶음밥은 이제 다 됐어요. 그릇에 담고 피자치즈를 뿌려볼게요. 마치 한방눈이 내린 것처럼 수북하게 치즈를 덮어주세요. 예열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180도로 5에서 6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노릇노릇한 그라탕 완성입니다. 위에 바질이나 파슬리 솔솔 뿌려주시면 좋아요. 목체질 남편이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가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치즈는 두껍게 뿌려주시면 좋아요. 얇게 뿌리면 치즈만 타고 뭔가 건조하고 아쉬운 맛이 날 수 있거든요. 닭고기 대신 다른 고기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체질에 맞는 고기를 넣어서 응용해 보세요. 저희 집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큼직하게 썰고 야채는 잘게 썰어 넣었어요. 느끼하지 않도록 토마토 소스를 넣어서 볶아주었고요. 버터와 치즈의 고소한 맛이 깔끔한 소스와 어울려서 참 맛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라서 금방 한 그릇 뚝딱이에요. 목재질은 특히 유제품이 몸에 좋아요. 성인이 우유를 먹으면 안 좋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건 저 같은 금체질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목체질은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 몸에 아주 좋습니다. 수체질도 가끔씩 먹을 수 있고요.
다만 무항생제 제품으로 신경 써서 드신다면 더 좋겠죠. 피자치즈만 집에 있다면 집에 있는 고기와 야채를 적당히 썰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에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고칼슘 음식이 될 거예요. 체질에 맞게 먹으면 한 끼가 보약이 될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